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SBS에서 아직 PD로 일하고 있는 장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한글이라든지 세종대왕의 이야기 같은 건 많이 있잖아요. 서적도 많이 봐왔고, 근데 이정용 작가 소설의 장점이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거든요. 반갑습니다. 상황을 가져가서 받아야 이게 주절을 잘해야 돼. 아니요, 요 매듭이 있는 거. 예.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돼. 그 앞으로 자 너 나 잘못 본 적 있어. 나 한지골 똘똘이거든. 목표를 뚜렷하고 정확하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40이 넘어서 목표를 새로 잡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나간 10년의 세월이 굉장히 아깝겠죠. 지금 여러분이 20대 초반이라면 지금 30대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아직도 내가 배우를 꿈꾸고 있는지, 아직도 내가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지, 아직도 내가 아나운서로 보이는지 거울 앞에서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꿈들 중에서, 목표 중에서 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정확히 달려갈 것인지에 대한 그거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미리 준비하고 남보다 좀 더 강력한 어떤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산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바로 목표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 세상에 왜 경쟁이 있냐면 가지고 싶은 게 가지려고 하는 사람보다 적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회죠. 공부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를 알고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필요한 과목을 들으세요. 그걸 열심히 들으세요.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더 중요하고요. 여러분한테는 그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든 작가든 감독이든 아나운서든 일단은 데뷔를 해야 되잖아요. 데뷔를 하면 목표는 성공해야 되는 거고 성공을 해야 또 행복이 따라오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내공과 열정이 있어야 돼. 사업 기획안도 만들어보고 뭐 망하긴 했지만 시트롱도 만들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경험들이 모여갖고 어떤 하나의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게 내공이에요. 도서관도 가야 되고 책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삶에서 얻는 경험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공이 쌓이고 열정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어설프든 뭐 내가 간접 경험이든 내 마음의 어떤 화학적 변화가 생길 정도로 겪고 나서 방향 수정을 하시라고. 그러기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하고 일단 물로 나가야죠. 낚시를 하려면 물로 나가세요. 집 안에 있지 말고 물가에 가야 고기를 잡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